자, 여기 이제 세키 공룡의 도라석인데, 자, 석탄층에서 석탄층 그대로 위아래로 덮여가 사이에 이제 박혔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이제 뼈, 여기는 이제 뼈가, 안에 있는 뼈가 들어가 있고, 돌하석화돼서 이제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죽어서 그대로 매장돼서 그대로 있었던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뭐 속일 수 없겠죠. 여기는 그런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밖으로 나온 것들, 쌓인 것들이 또요 근처에 수두룩하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공룡들의 돌아서 무덤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 그런 요런 것도 보면은 머리통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새끼인데요. 희한하게 생겼네요. 귀엽게 생겼고. 와,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상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